천혜숙장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.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좀 멀리 있어가지고 찍고 있는데요.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이게 지금 저기 멀리 한 거의 1km까지 쭉 있다고 보면 됩니다. 해수욕장은 해변인데요. 어두워서 또 이게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니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는 많이 약해요. 사실 바다에 오니까 그래도 시원하네요. 저녁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닷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이래서 피서란 것을 우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숙박을 하지 않을 거예요. 식사도 최대한 사서 이동하면서 먹었고, 코로나가 너무 걱정이 돼서 되도록이면 사람들 많은 곳에는 피하고, 그러면서도 여기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온 것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접근하지 않으면서 좀 많이 그 거리 간격 같은 것들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썰물이어서 그래요. 지금 여기가 지금 뻘이거든요. 썰물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바다가 다 들어온 거였는데 지금이 이제 썰물 되어가지고 여기 지금 아직 바닷물이 조금씩 고여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폭죽 터뜨리는 것을 금지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폭죽을 엄청나게 터뜨렸거든요. 마치 군대 훈련하는 것 못지않게 막 화력전을 펼치면서 엄청난 폭죽들이 많이 다녔었는데 저기 보면 무인 드론이 가고 있네요. 저 UFO 아닙니다. 저렇게 순찰차를 또 다니고 있어요. 저 바다에 너무 가까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 그런 것들 다 단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많이 다닙니다. 이렇게 대천해수욕장이 크기도 크고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서 지금 폭죽도 터트리는 거가 금지되어 있는지 폭죽도 터트리지 않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? 썰물이어서 한참 걸어가야 파도 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기 보시나요? 저게 다 지금 영업 중인 식당들입니다. 공용 샤워장도 불이 켜져 있네요.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소리가 조금씩 더 크게 들리시죠? 걷고 있어서 영상이 좀 흔들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. 저기 파도가 치고 있네요. 거품도 좀 일어나고 그러는데 카메라가 지금 뭔가 조작을 좀 해보고 있는데도
해수욕장의 밤 해변 밤 파도 소리. 이제 밀물 때가 됐나 봐요. 이제 썰물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밀물이 시작되는가 조금 조금씩 파도가 앞쪽으로 오고 저희가 다 지금 영업 중 식당입니다. 거의 조개구이를 많이 팔고요. 거기다가 조개구이나 회 이쪽을 많이 팔고 있는 식당들이에요. 저기는 이제 호텔 쪽이고요. 저기가 예전에 고령 머드 축제했던 그 부분이 머드 공장이라고 부르죠. 대천의 설정이 정말 큽니다. 여기서 지금 식당 오래 하고 있는 그 몇 번 먹어서 좀 알게 된 그런 동생한테 한번 물어보니 가까운 곳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서울 쪽에 아무튼 여기가 큰 해수욕장 치고는 제일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밤 늦게도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. 지금 바깥에 있는 주차장은 도로변까지 전부 다 차 있습니다. 정말 많아요. 제가 코로나 이전 성수기나 뭐 작년 여름 때보다도 못지않게 많이 온 것 같아요. 음악 소리도 젊은이들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로 계속 빵빵 터지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파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 성능이 좀 부족해서 파도가 보이지가 않네요. 그게 안타깝습니다. 파도 소리 한 조금이라도 조용히 감상해 보시죠. 구경 조금 더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체력이 좀 받쳐주는 터라 이렇게 당일치기로 먼 좀 오랜 시간 좀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좀 차를 타고 좀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방운전이 갈수록 힘들어져요.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여기서도 이렇게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 모습 보시면서 좀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